제가 딱 시작한 게 100만 원이어서 실질적으로도 100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 네. 학교 이제 거의 복학하고 이럴 때 알바하고 이러니까 100만 원 정도? 통장에 1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네. 네.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걸로 노트북을 실수로 사버렸죠. 데스크탑을 샀어야 됐는데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성 11인치? 그걸 산 게 너무 실수였죠. 너 그 작은 화면으로 일을 네. 했으니까 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노트북 안 샀으면 100만 원 안 썼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노트북 사고 나온 돈이 노트북이 네. 정확하게 33만 얼마였어요. 33만 네. 5천 원인가? 네. SSD로 바꿔서. 네.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한 70만 원 돈 남은 거죠.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사업자 등록증 내고. 그때 환경이랑 지금이랑 어떨까요? 지금은 공교롭게 더 좋아졌어요. 원래는 이제 그간 굉장히 계속 안 좋아졌었는데 네. 쿠팡 때문에 갑자기 너무 좋아졌죠. 쿠팡 쪽에서 매출이 엄청 늘었죠. 늘었죠. 네, 늘고 다른 사업자들도 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어서 지금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주력 제품이 있으시니까 네. 그걸 이제 뭐 로켓 쪽으로 많이 넣으시기도 하고 아 로켓에서도 영업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로켓 매출도 잘 나지만 욕도 많이 먹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더 좋아졌다. 네, 지금 상황으로는 더 좋아졌습니다. 네. 쿠팡이 없어졌다면 롯데온이 없다면 네. 아닐 텐데 롯데온도 괜찮아요. 롯데온도 저랑 아직 제가 맛보진 않았어요. 근데 네. 딱 봐도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쇼핑몰 등급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쇼핑몰 등급이라고 하시는 거는 네. 네이버 쇼핑상에서의 등급을 말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온 자체가 네이버에서 프리미엄 등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마켓 옥션도 그렇고 네. 그래서 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네. 그 몰을 통해서 나타난 제품들은 좀 더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죠. 스마트 스토어에 내가 나의 그 낮은 등급의 몰보다는 네. 훨씬 더 높은 등급이 나올 수 있죠. 더 신뢰도를 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더 떼지만 그렇죠. 수수료는 네. 더 떼죠. 지금 당장 해도 한 얼마까지 키우실까요? 예전에는 이제 쿠팡이 나오기 전에는 네. 이거 열심히 하면 월 매출 1억까지는 된다라고 했는데 네. 쿠팡이 나와버려서 1억 넘게도 됩니다. 혼자서? 네, 됩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쿠팡이 그 정도예요? 마켓 볼륨도 일단 지마켓 옥션 쫓아 똑같아졌고 네. 매출액도 일단 상품 수 등록 제한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매출이 잘 나와요. 5천 개씩 제한이 있다 그러던데 하루 5천 개고 어쨌든 총량은 제한 없이 계속 되니까 총량은 제한이 없어요? 네. 스마트 스토어는 오히려 그게 있죠. 제한 있죠. 제한이 있죠. 최근에 이제 뭐 사업자당 3개까지도 생기고 네. 어떻게든 이제 거기도 부하가 많아졌는지 좀 네. 줄이는 분위기고 네, 네. 다만 쿠팡은 쏟아붓고 있으니까 오히려 뭐 저 포함해서 저는 지금 국내 도매 사이트 매출을 말한 거지만 네. 요즘 구매 대행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분들도 네. 아마 쿠팡 덕분에 아마 매출이 많이 나고 있지 않을까.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건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사업자 등록을 했고 네. 등록하고 뭐 통신 판매업하는데도 사실 뭐 몇만 몇천 원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뭐 3만 3천 원이었나? 사업자 등록, 통신 판매업 이 정도만 등록을 하고 그땐 개인 사업자였으니까 네. 등록을 하고 이제 각 마켓을 가입하고 모든 오픈 마켓을 가입하고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도매 사이트들도 가입을 했죠. 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돈이 든 게 없는 게 팔리고 나서 돈이 드니까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들을 그냥 제 마켓에 하나씩 등록한 것밖에 하는 게 없죠. 그래서 뭐 제가 딱히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아니고 뭐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오히려 좀 그게 도움이 될 수, 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라던가 저는 지금 들으면서 비결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없어요. 지금 얘기하신 거에 있어요. 등록한 거에? 아니요. 예, 네, 지금까지 도매 사이트 들에서 했다는 거. 아, 네네. 들. 많은 분들이 도매 사이트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지니까 거기에만 머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도매 사이트를 계속 들이라는 거는 도매 사이트 계속 찾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찾고 있죠. 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럼요. 10년 동안 찾았는데 더 찾고 계신가요? 새로운 곳이 있나. 그리고 도매 사이트도 사이트들도 계속 생기고 네.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한번 검색해보고 신생들은 또 마케팅을 하니까 네. 재고 얘네들은 재고를 가지고 있나 없나 보기도 하고 네. 테스트로 주문도 해보고 발송 잘 하는가 CS는 어떤가 한번 보고 괜찮으면 저희가 하죠. 아 거기서 주문을 먼저 받아보고 네,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하나씩 다 사보고 네네. 왜냐하면 겪어보셨겠지만 네. 품절이 너무 싫다 보니까 품절 나죠. 그거 품절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주문 들어왔을 때 그 네. 막상 품절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막 네이버에서 어떻게든 구해서 보내야지 막 하는데 네. 그것도 없을 때도 있고 네.
그렇게 당했을 때 그 기분을 저도 알고 있어서 최대한 품절이 없는 곳을 찾고 있어요. 아, 저는 그게 너무 멘탈이 무너지는 게 네. 고객은 나한테 욕하는데 나는 애원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힘들죠. 네. 그게. 아, 그래서 먼저 네. 여기가 배송 역량이 있는지를 먼저 보신다는 거죠? 네. 딱 보면 사실 알잖아요. 이제 발송처 보면 얘네 창고에서 왔나? 보면 아니까 재고 가지고 있구나 파악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뭣도 모를 땐 저도 다 해봤죠. 뭐 유명 일단 상위 도매 사이트부터 하다 보니까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중개형 재고는 없이 중간에 껴서 이제 도매 업체들이 입점을 받고 네. 판매사들을 받아서 중간에 있는 업체들 걸 먼저 했었는데 네. 그런 문제들을 겪고 나니까 여기서도 이제 소수만 하고 다른 도매 사이트들을 좀 늘려갔던 것 같아요. 직접 내가 상품을 창고를 가지고 있는 도매 사이트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뭐 본인 그런 분들이 대부분 소규모도 많고 네. 제품들의 애정도 많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네네. 진짜 막 전화 와서 사소한 것까지 다 체크해 주시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사이트들을 제일 좋아하죠. 뭐 다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도매 사이트 업체를 찾는 네.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뭐 누구나 하시는 건데 일단 구글에서 도매 사이트 먼저 검색해보고 네. 관련 키워드 뭐 위탁 배송 그렇게 시작을 하고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네.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별로 애견용품 도매 사이트 한번 찾아보고 예전에 못 봤던 곳이나 한번 들어가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재고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자신 있는 업체들은 또 광고도 하거든요. 네. 그럼 또 네이버 광고가 노출시켜주니까 또 타고 클릭해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별로 저는 도매 사이트들을 지금도 계속 추가하고 네. 망한 곳은 정리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구글링 하면 나오죠? 다 나옵니다. 제가 하는 곳은 검색하면 네. 다 나옵니다. 뭐 7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로 시작을 한다면 네. 오픈마켓, 주요 오픈마켓들 계정 쫙 까고 네. 그다음에 구글링에서 위탁해줄 만한 업체를 쫙 뽑아서 네. 상품을 여기다 등록을 한다. 네. 그거죠. 등록을 할 때 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뭐냐면 등록은 요즘은 이제 세상이 10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네. 저 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자동 등록 이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 자동 등록이 또 못 해주는 걸 하는 게 노출이 더 잘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미지 사이즈가 도매 사이트들은 그냥 대부분 올리시다 보니까 네. 가로 세로가 뭐 500밖에 안 된다거나 30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강제로 늘리죠. 저는 천천으로. 천천. 지마켓 옥션은 지금 천천히 돼야 돼서 네네네. 천천으로 강제로 늘리죠. 그러면 이제 몇몇 분들은 이렇게 늘리면 흐려지니까 안 팔리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 제품이 일단 더 높이 뜨니까 제품 네. 위치가 저는 늘리죠. 강제로. 그렇죠. 그리고 천천하고 이걸로 스마트폰으로 보면 보이죠. 네, 더 잘 보여요. 어쨌든 사람들 눈에 띄어야 되니까 제 제품이. 네네. 그렇게 해서 돈이 안 들이는 돈이 안 드는 범위 하에서 내 제품이 제일 위에 꽂히게끔 하는 걸 저는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뭐 이미지 네. 사이즈도 그렇고 뭐 어떤 옵션을 넣으면 얘네들이 추천하는 옵션을 넣으면 점수를 더 주는 게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 것도 찾아서 넣고. 아, 오픈마켓들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 옵션 형태 이런 거나 옵션 뭐 개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점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뭐 옵션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는 그거 뭐야? 이미지 이거 개수도 몇 개 더 넣으면 가점 주는 거 있잖아요. 꽉 쳐야죠. 네. 최대한. 아직까지는 기술이 좋은 안 좋아서인지 모르겠으나 네. 같은 이미지도 그냥 카운트를 해 주고 있어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아, 그 예를 들면 지마켓 옥션은 뭐 스마일 페이 포인트를 네. 주잖아요. 네네. 당연히 같은 가격이어도 포인트를 더 주는 판매자 거를 지마켓은 높여주겠죠. 그쵸. 그런 것처럼 남들이 조금 주면 나는 좀 더 주고 그걸 당연히 판매가에 반영은 하고 네. 더 비싸더라도 그럼 더 위에 보이거든요. 네네. 그 가격이 어쨌든 소비자가 감내할 만한 가격이면 주문은 발생하더라고요. 최저가에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는 편이라는 거죠? 제 제품이 되게 많은데 최저가는 네. 제가 장담컨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되게 많다면 한 몇 개 정도 되세요 지금? 20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만 개 되는데 최저가가 단 하나도 없다. 제가 장담하죠. 왜냐면은 네. 저희가 막 제조한다거나 총판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최저가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도매 사이트 걸 저희도 똑같이 거기다가 저희 마진 붙이고 노출도 높이려면 그 수수료 계산해야 돼서 더 높아야 되고 네. 심지어 혼자 하시는 분들과는 달리 저는 이제 직원도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든 돈을 남겨서 급여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네. 최저가는 한 개도 없을 겁니다. 최저가가 하나도 없는데도 30억 원이 넘게 네, 팔린다는 거죠. 네. 월?
월 한 3억 정도. 정도 됩니다. 네. 그럼 20만 개를 네. 그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마켓마다 또 그게 요구하는 스펙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키워드 형태도 그렇고 카테고리도 그렇고 그런 추가 입력 정보 네. 그런 것들도 그렇고 네. 마켓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20만 개를 등록을 한다는 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같이 이제 대량 등록으로 판매를 하실 거면 네네. 솔루션 프로그램들을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어떤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은 우리 판매자들에게 완벽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회사들 솔루션의 사용법들을 내가 다 알아야 네. 요것만 가져와서 나한테 적용해야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저 기능을 우리 상품에 적용하면 노출이 더 오르겠다 싶은 네. 것들은 빼와서 다 적용시키고 약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솔루션을 동시에 여러 개 쓰셨어요? 저는 나오는 거 다 써보고 지금도 소위 말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솔루션을 다 쓰고 있고. 아, 진짜요? 저 뭐 이셀러스, 플레이오토 뭐 업체 말해도 되나요? 네, 말해도 되죠. 네. 네. 플레이오토, 뭐 이셀러스 저는 뭐 다 쓰고 있죠. 업계 상위 업체들 건 다 써보고 있죠. 거기마다 강점이 조금씩 있는데 그거 다 쓴다는 거죠? 네. 완벽한 게 없어요. 네. 상품 수정할 때 예를 들어서 플레이오토로 한번 수정할 때도 있고 네. 등록할 때 이걸로 할 때도 있고 이걸로 할 때도 있고 그건 이제 또 진짜 마켓마다 두 프로그램 중에 노출이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둘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대량 등록을 엄청 파신 것 같아요. 저는 그쵸. 10년 그래도 먹고 살았어야 되니까. 대량 등록 쪽으로 이렇게 대량 등록이 참 이게 이쪽 분야가 되게 재미난 게 그럼 하루에 한 몇 개씩 정도 등록을 하셨어요? 저는 하루 종일 초기에. 일했으니까 죽어라 해서 한 100개 하루에 100개 하루에 100개씩 네, 100개씩 그럼 새로 시작한다고 하셔도 하루에 100개씩은 등록을 하시겠네요. 지금은 좀 더 할 수도 있는 게 어쨌든 툴들도 이제 많이 알고 그때는 네. 진짜 엑셀만으로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엑셀에다가 도매 사이트 걸 일단 옮겨놓고 네. 거기서 또 가공하고 솔루션 양식에 또 변환하고 막 이렇게 오래 걸렸으니까 네. 지금은 좀 더 수월하니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분 중에 이해를 하는 분이 반이 있고 뭔 소리를 하나 하는 분이 반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초보자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10년 동안 들었던 게 이거 사기지 않냐? 너 뭐 파냐? 아 근데 그거 어차피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공개하잖아요. 그럼 더 손해예요. 100% 손해예요. 제가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 자존심 세우느라고 뭐를 한번 공개를 했었거든요. 매출 깐 거 봤던 것 같아요. 매출도 까고 뭘도 까고 뭐 다 했는데 100% 마이너스입니다. 그래, 니 그렇게 떠들어서 얼마나 하나 보자? 이러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거의 0.00 몇 프로? 지금부터 더 초보자분들을 위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네.